신 주님, 우리 세상 이것보다 더 높은 곳에 더 전능하신 손길로서 이 시간도 나의 삶에 관여하시고 만나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 내 안에 죄악된 부분들, 누구를 미워하거나 시기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먼저 아뢰고 그걸 들으시는 이해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이미 사하신 죄사하신 그 사랑을 이 시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만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를 사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나 같은 죄.
통행하시는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가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주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을 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귀한 브렉트루 1AD 귀한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기경케 하시고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뉴욕과 뉴저지 아틀란타의 귀한 우리 프로미스 교회 한 가족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포포튼 윈도우를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 거듭나고 귀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드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도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상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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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 전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그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였습니다. 주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기경케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주길 원하는 심령들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묵은 땅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갈고 다시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받아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곧버든 인도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18억 5천만의 어린 생명들을 향해서 저희를 기도하며 안고하며 주님 앞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주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셨소.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임하게 도와주셨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귀한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예배하소. 주님 인도하여 주셨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약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엎드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한 말씀을 전하시기 하나님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도와주셨소.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께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의 강근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9일이 지나갑니다. 주께서 저희를 붙드셔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이 충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이 주의 성령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찢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깨지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지금보다 더욱더 강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충만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지나도록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일과 주님의 일에 충성스럽게 하는 주의 종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큰 것으로 믿사옵고 이제 더욱 목사님을 굳게 붙잡아 주시어서 5대행 6대주의 414 윈도우의 하나님의 크신 비전이 충만하게 된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을 축복하셔서 특히 우리가 사는 미국 땅의 우리 이민교회들을 축복하셔서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이 일어나서 이제 온 세계에 복음에 전파할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 한국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제 그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어서 온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의 국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지하에서 눈물을 흘려 피뿌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질 수 있는 땅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하는 기도에 주님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면서 우리 조인호와 장모님 나오셔서 귀한 간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셨습니까? 조민화 집사님.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내교구 조민아 집사입니다. 부족하지만 이번 브레이크드루 180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처음 목사님께서 180일을 선포하셨을 때 전 설렘과 부담을 함께 가지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바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저를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생각을 아셨는지 주님께서는 첫날부터 패칠한 무덤 같았던 저의 신앙을 깨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부르짖으라고 하시며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전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막힌 담을 뚫으라고 하셨을 때 전 사방이 막혀있는 것을 깨닫고 오직 위에 계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막혀있던 담을 조금씩 헐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셨고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쓴뿌리에 대해서도 기도하게 하심으로 조금씩 흔들어 뽑아내려 노력하게 하셨습니다. 180일이 되면 저를 괴롭히던 쓴뿌리는 뽑혀지고 그 자리에 사랑이 뿌리 내려지리라 기대합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은혜와 기쁨을 맛보는 만큼 몸은 피곤하고 힘들다는 생각이 늘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으로 정하고 세상 것을 하나씩 포기하니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단순한 삶에 적응을 못하고 조금씩 지쳐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생각을 아시는 듯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자꾸 힘들다 하시는데 이 일이 왜 힘이 드는 일이냐고 하시면서 힘이 든다가 아니라 힘이 난다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 맞는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고 기도하는 일이 힘이 나는 일이었는데 여태까지의 습관에 길들여져 있던 제 육신과 생각이 자꾸 힘들다고 저를 유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젠 가끔 집사님들께서 힘들지 않냐고 물으시면 남편과 저는 합창으로 힘이 들긴 힘이 난다 하며 웃습니다.
또 언제 저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두 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냐는 생각으로 오늘도 열심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이 우리의 살 길이라 말씀하셨듯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살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깨달음을 주셨고 자녀들에게도 마지막 때를 견뎌낼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고여있던 물 같았던 제 영적 상태에 물꼬가 트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넘쳐 흘러 은혜의 강물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길 희망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모든 일정을 제껴두시고 오직 성도들의 영적 회복과 은혜를 위해 새벽과 저녁으로 애쓰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저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그 길이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길임을 알기에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열심히 전진하려 합니다. 부족한 제 말씀을 경청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리며 브레이크드루 180을 통해 주님과 우리의 막힌담을 뚫고 영적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라서 7장 11절로 2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719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이 긴데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왕과 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을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르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직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내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무릇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날에 임하게 하랴.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서와 통행서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밤에도 우리 귀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리면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8장을 우리가 아침에 공부하고 또 저녁에는 에스라 7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두 책을 원래 한 책이었고 또 둘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중에 많은 내용들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사람들이 수문 앞에 일제히 모여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니까 아멘 아멘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수문 앞에 모인 핵심 중요한 뜻이 무엇일까? 또 새벽에 저녁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힘을 다해서 모이는데 이 모이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왜 수문 앞에 모였을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다 제치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개인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성벽을 다시 수축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구원과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받은 성도의 큰 능력과 그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계셨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특별한 기간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생각과 방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방향은 우리 신앙의 참 모습이, 현재 모습이 성경이 요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자세와 멀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타락하고 더 패역한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런 의식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더 형편없이 그렇게 세상에 묻혀서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먹고 사는데 파묻혀서 하나님의 일을 별로 관심 없이 살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우리보다 더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뜨거운 열정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언제 생겼냐 하면 하나님이 지도자를 보내시고 그것도 해외에 포로로 잡혀간 사이에서 난 2세
혹은 1.5세가 돌아와서 이 백성들을 선지자들과 함께 독려해서 하나님의 일을 힘쓰게 합니다.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사람, 학개와 스가랴 같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도자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들이 힘을 모으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벽을, 성전이 있는 성벽을 쌓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할 때, 못한다고 할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리더십과 함께 서로 용기를 가지고 힘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면 일을 이루어내고 그 성취하게 되면 거기서 오는 기쁨과 확신이 오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으쌰으쌰하고 성벽을 완성하고 성전을 짓고 이런 열정과 힘을 쓰니까 저들의 마음속에 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모함이 더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좀 배우자, 하나님 말씀 좀 듣자,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십시다. 그래서 말씀 전할 사람을 찾고 에스라를 불러서 나무 강단에 세우고 저들이 말씀들을 사모함과 준비를 갖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말씀을 들을 준비와 사모함이 있었고 어떻게 그렇게 멀리 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자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어렵게 살아간 하나님과 멀리 떠났던 걸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는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복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냥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따라서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고 버리라 그러면 버리고 그냥 전부 모이라면 모이고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과 지금 우리가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차이가 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모했는데 우리는 별로 사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전심으로 전 아침 동뜰 때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저들이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다 물쑤이 모여서 일제히 모여서 요즘 부흥회도 사람 안 모입니다. 이만큼 모인 것도 기적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참 기적입니다. 이만큼 모인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 부흥회 할 때 담임 목사가 간이 콩알만해져. 세상 애들 말로. 왜? 부흥 강사가 왔는데 교인이 안 나와.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계산해서 재밌든지 뭘 좀 이렇게 달콤한 얘기를 하거나 뭐 쓰러지거나 뭐 이러면
사람들이 모이지 그러지 않으면 안 모여. 사모함이 없어 요즘은. 그래서 가는 갈 거 안 갈 거 다 셀렉티브, 이 선택 과목이야. 선택 과목 말고 뭐예요? 꼭 나가야 되는 건 뭐라 그래요? 네? 필수 과목. 영어로 뭐라 그래요? 잘 안 들려 나는. 왜요? Mandatory. 필수 과목이 아니고 선택 과목이야. 교회 나오는 것도 선택 과목이야.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자기가 선택을 해. 이게 이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It's selective.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입맛에 좋고 달고 자기에게 좋으면 가고 싫은 소리 하면 안 가고 피곤하면 왜 아무 소리 안 하세요? 피곤하면 안 가고 가고 안 피곤하면 가고 피곤하면 안 가고 아니 여기 나오신 분들은 지금 이제 이건 특별한 결정이 되신 분들이니까 지금 제너럴리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지금 오늘 현대판 교인들이 뉴욕에 사는 교인들이 우리 순복음 뉴욕의 전체 프라미스 교회 교인 전체를 놓고 볼 때 선택이 너무 많아. 이게 지금 수문 앞에 모인 사람들과 오늘 프라싱에 모인 사람들이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셀렉티브와 맨데토리를 우리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중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가장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은 세일로 팔지 않습니다. 디스카운트 하려고 덤벼들지도 못합니다. 왜냐? 귀한 것들은 값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걸 싸구려로 팔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전부 싸구려로. 복음도 싸구려. 성경도 싸구려. 구원도 싸구려. 다 싸구려로. 너무 디스카운트를 좋아하고 너무 니고시에이션을 좋아서 그냥 순수하게 절대적인 생명, 여러분 생명이라는 거 가지고 장난하지 않습니다. 이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생명이 오락가락하면 그건 정말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다루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생명에 관하기 때문에 그건 적당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적당이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이 시대적인 풍토와 함께 너무 적당히 이래서 자르고 저래서 디스카운트 이래도 되고 이래도 안 되고 그거 다 자기가 편리하고 쉬운 대로 정리해서 그렇게 살아오는 게 신앙처럼 돼버린 이 시대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 오늘 수문 앞에 와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멘 한번 하십시다. 이해가 되시면 이해가 되시면 할렐루야. 방송 들으신 분도 할렐루야, 아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구나. 우리는 잘 믿고 열심히 하고 이만 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뭘 더 김 목사가 180일이나 저렇게 난리를 치냐. 돌았나 보다. 조금 이따 360도 한다니까 또 돌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정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이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 프라싱에 모인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아니 한국과 세계 교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 이렇게 둘러보면 거기 다른 것을 발견하고, 이게 정상이냐, 이게 정상이냐, 이게 신앙이냐, 이게 신앙이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이대로 가도 좋으냐, 그거 묻는 질문을 우리는 이 시간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상대적이야.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고, 하나님도 내가 좋으면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으로, absolute, 절대적인 신앙을 요구하시고, 그분 한 분만 요구하시고, 그분만 마음으로 살아. 그래서 나 외에 다른 걸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걸 만들지 말라. 나 외에 다른 걸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걸 절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걸 섬기지 말고. 이건 다 우상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심으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그분만 바라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그분이 그걸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수문 앞까지 오니까 주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신앙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선민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아브라함 때서부터 이삭 야곱으로 해서 사사기로 해서 열왕기 상하로 해서 역대 상하로 내려가 보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고 뽑아서 모든 세계 만방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으로 이렇게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도 주시고 언약도 주시고 메시아를 거기서 내주실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도 섬기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섬기는 걸 잊어버리고 다른 것만 섬기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무슨 신을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목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걸 전부 집집마다 갖다 놓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것도 섬기다가 나중엔 그게 복을 주는 거라고. 그건 바벨론에서 온 신입니다. 바벨론은 혼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섞어서 혼합주의가 바벨이고 바벨론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물질과 함께 같이 섬기면 결국 보이는 물질에 넘어가든 그런 실패하는 인간의 약점을 가진 걸 사람들이 모르고 결국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게
무슨 신인가 그러면 이제 바알 신은 농사를 질 때 비도 많이 오고 농사가 잘 되게 해서 축복을 많이 받고 소출이 많아지는 축복을 주는 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라는 신은 여성 신인데 그 옛날 신상을 보면 유방이 뭐 얼마나 많은지 어마어마하게 많고 여자가 그렇게 나체로 있는 신이야. 그래서 애 많이 낳고 다산 그리고 이런 향락과 쾌락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부요와 세상의 향락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걸 준다고 그걸 섬기는 신들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전부 혼나고 야단 맞고 그렇게 너나 없이 그 신을 섬기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만 섬겨라 세상 신을 버려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찍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러다가 또 그걸 만들어서 아들이 섬기고 아들은 아버지한테 배워서 또 하고 그 아들이 뭐 8살에 왕이 돼도 그걸 또 섬기고 뭐 계속해서 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선민이라고 그러면서 그걸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범죄를 계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야단치고 책망하고 벌주고 난리법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시고 안 되겠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깨십니다. 그래, 그렇게 좋거든 한번 가봐라. 그 바벨탑 우상을 숭배하는 본산지를 한번 가서 살아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그리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하 25장 그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유다의 왕이 누구냐 하면 시드기야였는데 열왕기하 25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요즘처럼 비행기 태워서 간 것도 아니고 기차 태워서 간 것도 아니고 버스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눈이 두 개를 다 빼고 묶어서 바벨론까지 수백 마일을 넉 달 걸려서 간 데가를 죄수처럼 몽땅 왕과 왕이 도망갔거든요. 마지막에 다 굶주리고 포위당하니까 이 바벨론에서 와서 포로를 당하니까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으니까 왕과 신하들이 다 저 요단 쪽으로 도망가다 가서 접쳐가지고 붙잡아가지고 눈을 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끌고 바벨론까지 가. 그리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전부 묶어서 그리로 가.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하나님의 경고는 무섭습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시드기야에게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안 듣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그 아비를 쫓아서 악을 행해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돼서 결국 전부 그 모래 사막길을 줄줄이 엮어서 뭐라 그래 굴비처럼 엮어가지고 그 아마 걸어가도 4개월이 걸렸다는데 얼마나
배고프고 덥고 목마르면서 그 포로로 잡혀갈 때 그 비참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왕이라는 왕은 눈이 뻐져. 그래서 평생을 바벨론에 가서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죄수로 있다가 죽었다는 게 열왕기 하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앞에 두었던 그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히고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인 줄을 모르고 그렇게 해서 결국 바벨론 갔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가보니까 거기는 진짜 우상의 도시고 거기는 그 사람들이 조금 알던 우상의 본산지니까 본산지에 들어가서 거기는 하나님은 일체 없고 우상만 판을 치는 동네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이 나게 됩니다. 아,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망했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거는 잘못됐구나. 하나님이여,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버리고 우리가 이 짓을 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켜서 거기서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옛날 아름다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그런데 다니엘이 이사야 선지자들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다시 고레스라는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 백성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예언을 발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정말 역사의 축을 움직이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주인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이름도 같은 왕을 바벨론이 망하게 하시고 페르시아를 세워서 그래서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회개운동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놀랍게도 바벨론에 포로 갔다 와가지고는 이 옛날에 섬기던 그 우상은 그 뒤에는 한 번도 지금까지도 그는 아예 이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나 이런 것들은 하도 혼이 나고 그게 하도 잘못된 걸 알아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나오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결단해서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라 맞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아멘. 선택의 여지가 없이 negotiation 협상의 여지가 없이 그냥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아홉 시니까 일어날 뿐 일어나시고
없습니다. 일어나실 분은 저쪽으로 가실 분들은 빨리 일어나서 가세요. 이제 중요한 얘기 다 했으니까 내일 또 해도 되니까 내일 아침에도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오늘도 11시까지 또 수고하세요. 어제도 누가 피차사 오늘도 누가 피차 대접했는지 우리 방에도 피차가 하나 올라왔더라고. 감사해요. 누가 어느 분이 대접했나 봐. 과일도 좀 대접하시고 음료수 좀 갖다 주시고 커피도 좀 한 잔씩 갖다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튼 그렇게 해서 모인 그런 긴 아픔과 역사와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거기 모인 그 사람들의 심령이 얼마나 애절했겠으며 얼마나 결단이 대단했으며 하나님을 향해서 결심이 대단했으며 주님 말씀하시면 겁이 나서라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손 들고 아멘 아멘 아멘도 안 하는 거 아멘도 안 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혼합주의에 빠졌어요.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모더니즘이라든지 그 다음에 혼합주의라는 이런 신유행어가 생길 만큼 혼합주의가 종교 타원주의 그리고 세속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편리한 대로 풀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 내 좋은 대로 가감해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생각보다 내가 편리하고 좋은 대로 쉽고 편리한 대로 그래서 희생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부인하고 헌신을 회피하는 그런 시대가 그런 풍토가 다 생겼다. 신학교에서 요즘 신학생들을 모집하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 이 목사님 또 새로 신학교 다 임원들 이렇게 해서 넘겨드리고 잘 좀 해보시라고 그랬는데 학생들을 이렇게 입학을 필터링 하는데 시대가 옛날 같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옛날 그런 잣대로 재면 신학교 올라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그게 뭐냐, 옛날에는 예수님 믿고 은혜 감격해서 공부해서 복음 전하러 가겠다 학원 골짜기 핀들에라도 가보겠다 그러고 다 나서서 뭐 멸시 천대 십자가는 내가 받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게 이 60대 70년대 영성인데 어떻게 된 게 이제 젊은 사람들 보면 무슨 학위를 주고 여기 졸업하면 뭘 어떻게 하고 연봉은 얼마나 주고 뭐 이런 거 먼저 따져서 그런 게 사역과 직접 관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난 잘 모르지만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죠.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합리주의와 실용주의와 혼합주의와 물질주의가 이게 전 세계를 휩쓸면서 교회 안에도 그런 게 들어와서 커뮤셜라이저 조직화, 제도화 되어서 그래서 기업화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 뉴저지하고 아틀란타 이렇게 이번에 하나님이 함께 일하라고 붙여주셨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미리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잘못하면
이게 기업화되면 안 된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로 정말 이렇게 좀 모든 걸 독립해야 된다. 그래서 헌금도 다 자기 받아서 자기가 쓰고, 또 헌금을 많은 교회를 세워서 그걸 헌금을 다 모으고 그냥 일하는 사람 봉급만 주고 그렇게 하는 건 그걸 기업화라, 뭐 사실인지 아닌지 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 그래서 전부 독립해서 다 오퍼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워서 우리가 좀 짐을 쳐줬는데 그거 빨리 해결하고 다 독립을 해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잘못하면 교회도 기업화가 돼가지고 비즈니스로 뭐 돈 얼마 걷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위험하고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교회 기업화, 교회 상업화, 커머셜라이즈가 돼서 모든 걸 다 마케팅과, 모든 게 다 마케팅, 마케팅 전략으로 그렇게 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이게 나의 책임이고 우리 지도자들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서 가감 없는 순종을, 디스카운트 없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말씀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없고 복음에 대한 세일 없는 절대적 이런 신앙의 자리까지 가도록 이 수문 앞에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감이 오시면, 네, 아직도 아멘 안 하시네. 앉아서 아멘 안 하니까 서서 해야 되나 보다. 그죠? 네, 앉아가지고 편안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뭐 그럴 것 같기도 비슷한데 몰라. 한 새벽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니까 비몽사몽이야. 할렐루야. 아멘. 야, 그렇다면 그 수문 앞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런 긴 역사성을 거쳐서 고생을 하고 눈이 빠지고 쇠로 묶여가지고 구리로 묶여서 그렇게 가서 수십 년 동안 고생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벽을 다시 세우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말씀하시면 그 말씀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모여왔던 사람들이 수문 앞에 모인 사람들인데, 오늘 플라싱에 모인 사람들도 이렇게 가자, 이거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셔서,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 그걸 원하셔서 180일이라는 날짜를 주시고 하나씩 하나씩 옷을 벗고 누더기를 벗어내고, 이걸 좀, 그래서 뭐 사실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모이는 것도 사실 잘 모일 수 있습니다. 또 선택하느라고 머리 굴리고 있어. 아멘 안 하는 건 다 머리 굴리는 거야. 다시 하겠습니다. 선택하느라고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아멘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그리고 머리 굴리고 있다면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패하고 결국 뭐 내가 좋은 것만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쉽게 가고 편안한 것 가고 힘든 거 안 하고 십자가 안 지고 혼란 안 받고 그리고
주님, 나중에 믿는다는 껍질만 남고 우리 마음은 멀리 떠난 그런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간을 주시고 그리로 가자는 얘기, 그래서 수문 앞으로 모이자는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수문 앞에까지 오니까야 이제 그분들이 왜 그렇게 모였으며, 왜 그렇게 울며, 왜 그렇게 아멘 했으며, 왜 그렇게 땅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결정하고 따르려고 결심을 했는지를 이해하고, 오늘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꼭 해야 될 주일도, 성수주일에 대해서 지금 너무 기준이 없어요. 주일날 별무거 다 하고 그냥 다 디스카운트 했어. 그래서 주일날 교회 일찍 왔다 가서 저녁에 다 할 거 하고 놀고 놀고 이제 이거 디스카운트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잘라버리고 디스카운트 했어. 한국에서는 DC라 그러더라. 워싱턴 DC가 아니고 그냥 디스카운트 했대. DC라 그래. 난 처음에 가서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 성수주일이라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와서 말씀을 받고 남은 시간엔 성경을 보든지 이웃에 어려운 사람을 초대해서 전도하든지 혹은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보든지 그날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심령의 안식과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겠다고 결심해야 된다. 시장은 그날 다 보고 집안 청소는 그날밖에 없으니까 다 청소하고 빨래는 그날 다 해야 되고 이민 생활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다는 게 디스카운트고 그게 변명이지. 그게 다 합리주의고 그게 다 실용주의고 그게 다 타협이고 네고시에이션. 그냥 순전하게 하나님 날, 주님을 섬기는 날이라고 생각. 그걸 결심하고 남이야 어떻게 하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보겠다. 그걸 가르쳤어야 되고 그걸 지켰어야 되고 그걸 잘 경건하게 즐거움을 줬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와 수문 앞에 가자는 것입니다. 물질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아예 11조는 셀렉티브가 돼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형편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감해서 형편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멋대로 다 돼서 이게 무슨 신앙이 된 거야? 이게 무슨 신앙이냐? 이게 바른 신앙이냐? 그래서 조금 더 있으면 아예 11조라는 자체가 없어질 거예요. 성경에 있지만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동성연애까지 갔으니까 성경에 있지만 교회 나간다는 작자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동성연애하는데
프랑카트 들고 나와서 데모하고 쇼업 하고 있어. 그만하라고 전화 오나 보다. 내라.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 우리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 우리는 그동안 축복받는다면 머리를 싸매고 돌아다니면서 안수받고 부흥했고 축복받는다면 다 했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별로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게 바알과 아세라 목상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축복신앙, 성공신앙, 이 엄청난 부요신학이 세상을 판을 치다 보니까 말씀에서 멀리 떠나고 예수의 말, 예수님과는 멀리 떠나고 그리고 기독교가 이상한 집단이 되어서 성경하고 거리가 먼 집단이 되었다는 걸,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가감 없이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가겠다고 결단할 때만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을 붙잡고 인쳐주시고 책임져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였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수문 앞에 모인 뜻이,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 뜻이,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남은 160, 얼마나 남았어요? 이제 160하루, 오늘 지나면 이제 160일 동안에 가야 될 방향이요. 아, 여기구나. 이걸 위해서 주님이 수문 앞에 모이게 하셨구나 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과 뜻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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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 사람의 말로, 지나가는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혼합주의와 이 실용주의가 신앙을 선택했고 하나님도 선택했고 말씀도 선택해서 받고 이제는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선택해서 가감을, 말씀의 가감을, 하나님마저 가감을 해온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제 신앙의 가감 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함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절대적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조용히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든 길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편리하고 쉽고 좋은 것을 쫓아가던 신앙에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결단을, 그리고 그런 즐거움을 쫓아가도록, 고난길을 즐겨가도록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그런 역사를 지나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든 그대로 순종하고 아멘 아멘 하며 울면서 그 말씀을 받듯이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마음의 교만함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아멘. 돌짝밭 같은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아멘. 노쇠와 같이 굳어진 심령을 주님 녹여 주시옵소서. 무뎌진 칼같이 둔하여진 심령을 날카롭게 주의 말씀을 분별할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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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비하신 아버지여, 이제 저희들이 가야 될 길이 이 시대에 떠내려가고 세상 풍조에 밀려가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전적인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고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우상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우상을 깨트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버리게 해주시고 불태워서 목을 꺾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 즐겁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원하시는 대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안 된다고 했는데도 내가 된다고 말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된다고 했지만 나는 안 된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된다고 했으며 하나님 말씀에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나는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갔으며 하나님 말씀에 가라고 하셨는데 나는 안 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녔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한 것을 아버지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책임을 이 성도들을 가리지 못한 책임을 주님이여 종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이 말씀을 돌아와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며 전적으로 아버지만 아버지만 전적으로 섬기고 순종할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아버지, 주님 앞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마음이 주님을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주님, 겉으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속사람은 세상을 섬기고 세상 신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말씀과 은혜를 등을 돌렸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순종했어야 될 때인데도 주님 가라시면 못 간다고 하고 가지 말라 하시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갔었습니다. 앉으라면 서고 서라면 앉았습니다. 내가 좋은 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움직였으며 편리한 대로 하나님 앞에 변명했었습니다. 오늘 주님,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기도하던 이 사람들의 애절함과 간절함과 절대적인 헌신을 그들의 사모함과 열정을 오늘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돌아서게 하옵소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돌짝밭같이 굳어져 있은 그런 마음을 주님, 이번 180일 동안 주의 은혜의 말씀이 와서 거기 기경하고 씨앗이 떨어질 옥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사막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리고 세상과 세상 것을 향하여 사막처럼 메마른 심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메마름과 고달픈 이유를 모르고 슬픔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수문 앞 광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아멘하고 따르겠습니다. 아멘하고 마음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사막에도 꽃이 피게 하시고 강이 생기게 해주시고 샘물이 나게 해주시옵소서. 오아시스가 되게 해주시고 쉴만한 터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80일 동안 갑니다. 하루하루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수문 앞에 모인 사람들처럼 애절하고 철저하게, 간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희망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용기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위로를 주시옵소서. 누룩 없이 사는 세상 재미를 빼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늘의 위로만 받게 해 주옵소서. 누룩 없이 사는 하나님의 절기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이 희망이 솟아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 결심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다가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어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할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확신과 보장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생활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수문 앞 광장에 은혜의 시간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산업에 새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합심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로 결정합니다. 세상 등지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만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해주시고 치료가 있게 해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즐거움이 있게 해주시고 확신이 있게 해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즐거움이 오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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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 않겠네. 주님 뜻대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그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소사랑의 예. 마음을 보렵니다. 못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보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니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니 주의 말씀을 순종할 용기를 주시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간절함을 주시니 오 주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따르겠습니다. 세상 물결로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실천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더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더 실천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만함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이 완악함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교만함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게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강단에 말씀을 주셔서 종을 세우시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주님의 절대적 명령이라고, 이 말씀을 받을 때만 우리가 살아나고 이 말씀을 받을 때만 하나님 앞에 소생할 수 있음을 압니다. 이제 이 타협 신앙, 혼합주의 신앙에서 선택과 안일함과 편안함과 협상과 이유를, 실용적 이유를 대는 우리의 신앙을 버리게 해주옵소서. 깨트리게 해주시옵소서.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왕으로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머리를 땅에 대시고 주님, 주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허리를 땅에 대고 아멘. 주님은 왕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낮추겠습니다. 아버지를 가장 높은 분으로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정성껏 예물도 드렸고 이제 마음과 몸까지 드려 주님 앞에 복종했습니다.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주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결심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아멘 하고 주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주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책망과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히 같이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 박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 방향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해서 우리 뜨겁게 주님께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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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엘살바돌 공연 팀들과 엘살바돌 공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현지에 가신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도 나서지 않겠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t turning back. Not turning저질렀네